텐데. 이 남자 누구야? 이게 뭐야? 내가 먼저 물었어. 누구냐고. 촬영하다 만난 사람. 나 면접 늦었는데 이 사람이 데려다 줬어. 그게 다가 아니잖아. 데이트까지 하고. 데이트는 무슨.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기분 푸느라 잠깐. 근데 이 사진 뭐야? 누가 찍은 거야? 엄마가 찍었어. 나 사귀는 사람 있는 거 알고. 오빠 어머니가? 미니일도 기막힌데 니일까지 겹쳐서 엄마 쓰러진 거야. 너 꽃뱀이라고 그 남자랑 양다이라고 펄펄 뛰는데. 뭐? 아, 물론 난 안 믿어. 내가 널 몰라? 아, 그래도 처신은 좀 잘했어야지. 나 처신 잘못한 적 없어. 그리고 아무리 어른이라도 뒤에서 사람 미행하고 사진 찍고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 만나나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신 거야. 아, 진짜 너무한 건 니네 부모님이지. 어떻게 가짜 부모를 할 수가 있냐? 그건 사정이 있으셨대. 원래 그런 일 할 분들 아니셔. 아니기는. 상견례 나도 갔었어. 생판 남을 아들이라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데 아니, 완전 사기꾼이더라. 오빠! 야, 배민규! 언니!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너 어따 대고 사기꾼이래? 너 감자밭에 묻어줄까? 쓱쓱 자라나 볼래? 아니면 마늘밭에 묻어줘? 마늘 쪽이 짱아찌 될 때까지 한번 썩어나 볼 거냐고! 뭐야? 왜 폭력이야? 너 신고할 거야, 씨! 아, 그러지 마, 오빠! 그러지 말리지 마! 야, 경찰 불러! 나도 니네 엄마 신고할 거야! 우리 엄마 왜? 우리 엄마 소금죄밖에 없어! 소금죄 좋아하고 자빠졌네. 니네 엄마 우리 가게 쳐들어와가지고 가게 다 아작내놓고 우리 아빠는 이마까지 깨지셨어! 정말이야? 아빠 많이 다치셨어? 어쩜 좋아. 어쩌긴 우리도 배민규네 집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우리 엄마도 쓰러지셨거든? 지지대가 진짜 확 씨. 그래 한번 재보자. 누가 더 많이 다치고 상했는지 한번 재고 따져보자고 해봐 어디! 아우 그만들 좀 해. 오빠 다음에 얘기해요. 언니 가자. 빨리 가자.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주 죽을 줄 알아 씨. 아이 저 깡패 진짜 씨.